다음 또 열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열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. 좀 많죠. 열 가지. 맞은데요. 한번 보면 작은 행복 속에서 축복을 찾자 했습니다. 네. 특히 여자들은 작은 거에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. 네.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. 뭐냐면 뭐 1,000원짜리 머리핀을 사왔어요. 네. 남편이. 네. 막 기쁠까요? 축복이 막 넘쳐날까요? 아니죠. 네. 그러면 이건 뭐야? 나 쓰지도 않는 거. 네. 아니 스타킹 하나를 이거를 나 생일날 스타킹 하나 선물 줘? 이게 뭐야?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네. 제가 볼 때는요 처음이 중요해요. 500원짜리 1,000원짜리를 주면요 생쇼를 하면서 오버를 해야 돼요. 어머나 세상에. 당신이 어떻게 이거를 사느라고 어디 가서 재래시장을 다녔어 백화점을 다녔어 이러고 오버하셔야 그 다음에 그 기쁨 때문에 다음에 2,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,000원이 됩니다. 처음부터 누구는 명품 가방 뭐 받았대는데 누구는 이거 사줬대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그 1,000원짜리도 전혀. 그리고요 감동 안 먹어도요 편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어제 준 이 선물은 내가 평생 간직할게. 네. 달고 다니기 좀 창피하니까 금고 안에 넣고 보관할게.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오버하시고 더 오버하면 눈물까지 흘리면 감동 먹겠죠. 이 자그마한 거 하나에 이렇게 행복했단 말이야 우리 아내가.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남편들을 감동을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막연히 노후를 그냥 맞이하지 않는 거 막연히 우리는 다 노인이 어느 날 됩니다. 네. 앞으로 10년, 20년 그런데요. 요즘에 뭐 이 20살을 자기 원래 나이에 20살을 빼야 진짜 자기 나이라고 합니다. 네. 왜? 100세 시대기 때문에. 100세 시대기 때문에. 오늘 굉장히 연계이십니다. 연계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인 대접을 받았을 때 굉장히 슬퍼져요. 사실 네. 요즘에 60세다 그러면 진짜 뭐 나이 다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60 돼서도 정말 뭐 수영도 하고 젊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배움 저처럼 배움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. 네.